반가워요. 안녕. 하이하이. 인스타 라이브를 켜놓고 이렇게 뭔가를 말한 적이 있던가? 반가워요. 하트. 하트가 잔뜩하네. 아, 뭐, 별건 아니고. 13분 뒤에 노래 나오잖아요. 뮤비가 나오지. 그래서 뭐 기다리기 뭐 적적하지 않게 대화나 좀 할까 싶어서. Hello everyone. This is BI. Hi. 다들 엄청난 하트를 보내주시네. 여러분들의 마음 잘 알겠어요. 기대, 저도 기대돼요. 어떤 멋있는 결과물이 나올까? 물론 저는 이미 봤지만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나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약간 티저를 봐서 알겠지만 약간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느낌? 굉장히 그 시대적 배경이 몇 년도라 그랬지? 2500년도라 그랬나? 뭐 아무튼 그쯤인데. 반항을 하는 어떤 그런 반항 정신이 있는 젊은이들 같은 느낌이랄까? 뭐 아무튼 저도 12시까지 기다리기 심심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나 할겸 이렇게 켜봤어요. 인스타그램 라이브. 어색하네요. 처음 켜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켜놓고 혼자서 떠들어 본 적이 있던가? Say hello Indonesia. Hello Indonesia. 인도네시아는 몇 시냐나. 여기는 49분. 제가 피곤할 시간은 아니지만 뭔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해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게 피곤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 하트가 come to Indonesia? Yes, I really want to. 'll be there in this year. 몸에 뭔가 슈퍼맨 같다고요? 운동해요, 요즘에. 킹. 뭐 엄청 열심히 운동하는 건 아닌데. 아, 그한 진짜 몇 개월 동안 너무 안 움직여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간 내 몸에 뼈와 최소한의 살과 가죽만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빈, you're so cute. Thank you. Come to Thailand too. 아. Definitely, I will. 갈 거예요. 다갈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뒤에 빙봉 뭐냐고요? 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는 그 빙봉이에요. 여기 작업실에 잘 모셔뒀어요. 제 소중한 빙봉. What are you doing? I just wanted to talk with you guys. So I'm just talking with you guys. Say hi Vietnam. Hi Vietnam. 굿럭.
땡큐. 고마워요. 다들 이렇게 사랑을 보내줘서. 사양, 아, 자기! 사양이 자기였구나. 엄청 달콤한 말이었네. 고마워요. 달콤한 말을 해줘서. 사양. 브라질, say hi, 브라질. 브라질. 아, 브라질 말뭐할줄 아는 거 있었는데 까먹었다. 얘기한 적 있었나? 제그 영어학원 친구 얘기했던 것 같아. 영어학원 친구 중에 그 브라질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영어학원 다닐 때 브라질어 몇 개를 배웠는데 까먹었어. Always take care of your health, dear my dear. You're so handsome. 아, 고마워요. 지금 뭐, 아, 또 이렇게 낡아 그대로의 모습 잘안 보여주는데 또이곧 뮤비가 나오니까 설레는 마음 주체 못하고 이렇게 씻기만 하고 왔어요. 머리 정도 말린 느낌? 당신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도 제 노래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팬! 곤방와? What you doing? I'm just talking with you guys. Love you, baby. I love you too. 내 목소리 근데 잘 들리나? 7분 뒤. 7분 뒤에 이제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돼요. 즐겁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코수염 귀엽다. 아,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여긴 좀 가릴게요. 수염 안 밀었다고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홈트 자카르타. 자카르타 가야지. 안간지 너무 오래됐어. 레미스. 아,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하네. 혼자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야기하려니까 뭔가 부끄럽달까? New song spoiler, please. 스포일러? 뭐 스포일러 할게 있나? 5분 뒤면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려요. Please say ti amo. 아, ti amo. ti amo가 어느 나라 말이더라? 아, 이게 요즘에 막 영어 공부하고 가끔 일본어 하고 뭐 가끔 뭐 어느 나라 말 하고 어느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고 막 한국사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지 않아요. 막 섞이네. 머릿속에서. 좀 있으면 한국말도 헷갈리겠어. 5분 남았어요. 12시까지만 하려고 켰어요. 그냥 뮤비가 나오기 전에 좀 심심하고 여러분들도 심심할까봐 얘기나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4분 남았으니까 4분 뒤에는 이 라이브가 종료될 텐데 뭐좀더 다양하고 재밌고 뭔가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대화를 이어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뭐가 최선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좀더 많이 하면 익숙해지겠죠? I wrote so many poetries for you. 아, 시를 썼더라. 저를 위해서. 고마워요. 저도 종종 시까지는 아니고 뭐
짧은 글을 쓰긴 하는데 보여주진 않을 거야. 아르헨티나, Love from Argentina.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안 가봤어. 가보고 싶어. 러브 프롬 차이나. 차이나 따자하오. 띠부찌 워실비아이 요 정도 기억하고 있어요. Any TMI today? 지금 이불빨래를 하고 있어요. 이불빨래를 하고 있는데 건조가 아직 안 끝났어. 이불빨래라서 건조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불 없이 자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오늘의 TMI 요 정도. 3분 남았네. 뭐 같이 카운트다운 하는 그런 느낌이죠. 'Do you like mint chocolate?' 아, I don't think so. Say hi to Mexico. Hi Mexico. 뭐 2분 남았는데 굿바이 인사는 할게요. 좀 더 인스타 라이브 많이 하면서 적응을 해볼게요. 뭐 아무쪼록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고, 또 지금 이렇게 또 갑자기 킨 인스타 라이브에 많이 와서 이렇게 하트를 날려주고 말을 걸어주고 여러모로 고마워요. 아, Do you like 나시고랭? 아 나시고랭 I like 나시고랭. 아 지금 이게 아니지. 나시고랭 얘기할 때가 아니지. 뭐 아무튼 이거 인스타 라이브는 종종 킬게요. 다음에 또 봐요. 뭐 막 엄청 청산 유수처럼 얘기하진 못했지만 다음에 좀 더 내가 이야기를 잘할 수 있기를. 아무튼 와줘서 고맙고 노래 많이 들어줘요.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I love you. 나 아직 안 자요. 뭐 시간이 늦은 사람들은 잘 자고 시간이 늦지 않은 사람들은 뭐 좋은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굿바이. 잠깐 뭐 어떻게 끄는 거지? 굿바이. 갈게요.